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2월 14일이죠. 한진 계열사 중 하나인 진에어 공채가 5년 만에 떴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도 관대하고 다른 LCC 항공사에 비해서 서류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진에어 객실 승무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꽉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원 자격 및 특이사항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졸업자 또는 2023년 8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 가능하고요. 외국어는 토익 550점 또는 오픽 토스 IELTS 1중 하나만 있으면 지원 가능하십니다. 제2 외국어 능통자는 전형시 우대해준다고 하니까요.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에 능숙하신 분들은 꼭 어필하셔야겠습니다. 2차 면접에서는 대한항공과 같이 영어 구술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경력사항에 아르바이트 기입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요. 서류 증빙 및 그리고 경력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것만 경력란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전형 접수하는 기간을 보고 좀 놀랬거든요. 제주 항공보다 조금 더 타이트합니다.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6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진에어 인재상에 걸맞는 이미 준비된 지원자를 뽑겠다라는 것 같거든요. 작년 대한항공, 그리고 올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그리고 LCC 항공사들의 자기소개서를 꾸준히 작성해 오셨던 분들은 이번 진에어 자기소개서 작성 또한 잘 작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주항공만큼 되게 빠르게 전형이 흘러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 작성뿐만 아니라 면접에 대한 준비 또한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문항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진에어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100자 이상, 1000자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적어도 한 800자. 그리고 900자 이상은 작성해 주시는 걸전 추천드립니다. 제목에서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이 문항은요, 진에어에 지원하는 지원 동기와 진에어 객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 바로 그냥 객실 승무원에 지원한 지원 동기를 넣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진에어 객실 승무직에 지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에어 객실 승무원직에 지원한 동기를 명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돼요. 정말 간략하게 틀을 잡아드리자면요. 첫 시작은 진에어라는 항공사가 대외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부분 및 기업의 운영 가치, 그리고 대외적으로 진에어가 인정받고 있는 부분, 추가적으로 진에어의 핵심 가치, 비전, 미션, 인재상 중 본인의 역량에 부합하는 부분을 들어서 어떻게 진에어와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앞부분에 이어서 이러한 진에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경험들을 통해 뭐뭐한 역량을, 나만의 강점을, 경쟁력을 길러왔고, 진에어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기여하겠다라는 포부로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2번 문항 볼게요. 시간과 상황적 압박 속에서 주변인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낸 본인의 사례에 대해 기술하시오. 2번은요, 바로 여러분들의 팀워크, 협동심에 대한 역량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부터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아요.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무는요, 그 좁은 환경의 기내에서 비행 시간에 따라 체계적인 매뉴얼과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식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내에 다른 크루들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제시간에 서비스를 끝내야지 승객들에게 만족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항공기 객실 승무원의 업무적인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생활 중 또는 대외 활동, 동아리 활동, 그리고 아르바이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단기간에 팀원들과 함께 좋은 성과를 낸 경험, 또는 아르바이트 중 손님이 갑자기 몰려왔는데 어떻게 협업을 해서 이를 원활하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는 점은요, 바로 그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입니다. 보통은요, 팔로우십, 그리고 리더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객실 승무원은요, 팔로우십만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한 비행을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적게는 30명, 많게는 70명 이상의 승객들을 한 승무원이 응대하고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승객이 나에게 아프다라고 말을 했어요. 듣자마자 선배님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선배님, 15델타 손님, 아프다고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만 해서는 안 돼요.
우선 몸이 좀 안 좋다라고 한 고객님에게 모든 케어를 끝내고 나서 선배님에게 가서 선배님 15 델타손님 좀 미열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해열제 드리고 담요 그리고 따뜻한 물 가져다 드렸습니다. 제가 약 한 10분 후에 다시 가서 손님의 상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선 조치 후에 후 보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이라는 직종은요, 본인의 듀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직종입니다. 항공사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무는 팔로우십, 리더십이 뭔가 더 부각이 된다기보다도 조직 구성원으로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교제하는 펠로우십을 더 요구하는 직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펠로우십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2번 자기소개서 내용에 녹여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난과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본인의 노하우를 기술하시오. 이 문항은요, 성장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 이에 따라 생긴 여러분들의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통찰력, 여러분들의 역량 등을 들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난, 역경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심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힘들었던 경험이라든지 또는 실패했던 경험을 들어서 풀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에 이 경험을 통해서 생긴 나의 통찰력,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생긴 나의 역량이 되겠습니다. 객실 승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뽑아내서 핵심 키워드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명확하게. 거기에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요, 이러한 경험으로 생긴 통찰력, 가치관 혹은 인생관, 그리고 본인의 역량은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마지막 마무리로는 앞으로 지내어 객실 승무원이 된다면 이러한 경험으로 생긴 나만의 통찰력,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 나만의 역량으로 적응 또는 적용해 나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작성하여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5년 만에 채용이 뜬 진에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 및 그리고 채용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간이 짧은 만큼 선택과 집중 잘 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이 본 게임입니다. 면접 준비를 미리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지금까지 뜨고 있는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사,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될 진에어 면접 전형 하나하나 잘 밟아서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면접 준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모 컨설팅 공채 집중반 모집중에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쪽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기회가 올 겁니다. 올해 꼭 취업하는 거예요. 화이팅!